어떤 내용을 보신 거냐 그랬더니 언론에 나 있는 내용들을 본 거다. 예, 이렇게 그렇습니다. 대답을 하셨어요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삭제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예. 삭제된 내용이라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하여간 클릭을 했더니 이게 삭제된 내용에서 뜨지를 않아요.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떴어요. 떠서 그 다음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남은 화분 이런 걸잘 돌봐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. 근데 이 기사에 그러면은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. 사진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사진이 어떤 거냐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그 다음 장에 이 예. 사진을 보내주셨어요. 이걸 보신 맞습니다.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저걸 아, 봤습니다. 이걸 보셨군요. 예. 예, 그렇습니다. 저도 정말 그렇 나쁜 사람이네요. 예?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. 누가요? 정승윤 부위원장님이. 이 사진이 누구 건지 아세요? 이 유서 사진이? 잘 모릅니다. 저는 그때 우리 우리 국장님 사망 사건 넘겨보세요. 이게 정 부위원장님이 보신 거라고 우리한테 보내준 건데, 이거 박원순 시장 유서예요. 죄송합니다. 저는 박원순 시장님 유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유서라고요. 지금 우리한테 보여준 게. 아, 근데 제가 저거를 그 기사가 그때 그래 떠서 저거는 넘겨보세요. 그 기사에 있지 않다고 제가 이 기사까지 클릭해 왔잖아요. 그 다음 넘겨보세요. 그리고 이게 정승윤 부위원장님이 보신 거 맞죠? 확인을 했어요.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고요. 위원장님한테도 보여드리라고 그랬는데 보셨어요? 요거요? 예. 예, 지금 전 봤습니다. 그 박원순 요거, 시장 유서라고요. 저도 그건 잘 몰랐습니다.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다른 거 봐서. 자, 이 정도 되면은 그동안 했던 모든 얘기의 그 신빙성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? 이게 우선 그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합니다. 이거는요, 돌아가신 그김 국장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요. 박원순 시장과 그 유족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. 그리고 국회 그 증언감정법에 분명한 위반이죠. 이거 허위 증언 아닙니까? 아니면 정치적으로 거짓 뭐라 그럴까요? 정치적으로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멍청한 증언이죠. 사실 확인도 안돼 있는. 그리고 그런 걸로부터 여태까지 계속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참 못되게 대응했잖아요. 저는 양당 간사님들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, 특히 위원장님하고 어떻게 처리하실지 눈 부라리고 진짜 주목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